여기는 독일의 인골슈타트라고 뮌헨 가기 한 70km 전에 있는 아우디의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도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게 어디야. 이렇게 맑은 하늘이 있는 여기는 캠핑장은 아니고요. 주차장 하루 6유로. 전기 무제야. 전기는 무제야. 저 지금 거기 그래서 여기서 지금 3일째. 오늘까지면 4박째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저 전구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비어 가든이었대요. 여름에는 되게 이뻐. 되게 잘 되겠다. 그러니까 앞에 물도 있어서 시원했을 것 같아. 얘가 해발이 여기가 400m가 넘으니까. 저희가 여기서 물도 기르고 화장실도 이용하고 그래요. 이 소리는 미역국을 헤매기 위해서 동생이 언니를 위해서 마늘을 저미는 소리입니다. 이곳은 독일. 그때 모르겐? 그때 탁, 다스, 다스 아우토. 다스, 다스, 댐, 다스, 디데오, 데오, 디. 그죠? 그죠? 다스, 다스, 댐, 다스, 디데오, 데오, 디. 아, 아구, 굿. 아, 진짜 웃긴다. 준도 봐. 군도 봐. 진짜 웃긴다. 신난데. 따뜻한 전기가 되니까 그러게. 집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밖에는 주차장인데. 여기는 차들이 이렇게 많은 주차장. 근데 전기가 무료니까. 전기가 무료니까. 무료는 아니지. 6유로라니까. 그러니까 주차. 여기 12자리는 주차비. 먼저 선정하면 무료로 전기를 꽂을 수가 있어서. 나가라는 것도 아니잖아. 다른 데는 48시간 내지 72시간 이런 게 있어서 좀 눈치가 보이긴 하지. 사실 누가 지켜보진 않아. 나가라고. 신경 쓰지 않아. 그래도 왠지 그게 편말이 있으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대신에 편해. 그리고 일요일은 우리 공짜. 눈 오는 해슈타트 짤집으로 들려서 짤집으로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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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아, 진짜 웃긴다. 은근 화나다. 불 안 켜도 이것만 해도 화나구나. 썬템 많이. 안 보여. 그냥 보였는데. 이렇게 하고 봐야 돼. 독일이 좋긴 좋다. 이런 게. 곳곳에 이런 데가 많이 있어. 무료, 완전 무료인데도 꽤 많고. 프랑스, 독일, 벨기, 슬로베니아도 좀 있고. 내가 다 찾아보니까. 무료로 해서. 완전 무료인 데가 꽤 많네. 그래서 사람들 불러 모아야지. 안 된다, 안 된다만 하면.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주차장 한 켠에. 그러니까. 뭐 10자리 이런 식으로 해놔서 전기. 우리나라 좀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뭐 만 원 정도 넣으면은 전기 하루 종일 하겠고. 이런 식으로 아니, 하면 많이 올 것 같아. 우리 이거 차박하시는 분 중에 그 까망베르라는 아저씨니까 그런 걸 많이 여기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그런 데를 알아놓으시더라고요. 저 싱크대는 곧 구멍이 나서 물이 줄줄 흐를 예정입니다. 뭘 그래? 여기 박혀있는 이 구멍들 보세요. 드라큘라가 물어뜯은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4박 5일째 했으니까 캠핑카를 다시 재정비하신다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일자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앞을 보게. 근데 뭔가 또 마음에 안 드신대요. 그래서 이분이 또 바깥에서 이 추운 날 체감온도 영하 1도 정도 될 것 같은 이 추운 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게 바로 진정한 생활 여행지 아니겠습니까? 귀엽다. 아 귀여워. 안녕. 헬로. 아. 들어왔다. 응, 마을 들어왔다니까. 성벽을 지나. 오, 이쁘다. 세븐헤븐. 여기구나. 여기가 이쁘네.
11월 오늘이 22일 이제 독일도 겨울로 접어들어서 바람이 엄청 수산하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오늘 드디어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를 찍었습니다. 근데 아침 영하 1도여도 해가 나서요. 온도 높은 영상 7, 8도보다 훨씬 따뜻했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 시내로 나와서 시내 구경하려고 나왔는데 나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는 여기 테디 독일에는 테디가 있어요. 저희 나라에는 다이소가 있듯이 독일에는 테디가 있습니다. 테디에서 저의 손 건강을 위해서 날씨가 추워져서 손난로를 샀고요. 정말요? 이 테이프 1유로예요. 우리나라도 이거 1유로 더해. 2,000원씩 하거든요. 갔는데 지폐잖아 다. 500, 100. 어, 다 지폐. 아, 이렇게 여성인 게 많아? 지폐, 우리나라 없어? 그러네. 우리나라도 있겠지. 있는데, 이게 세계 지폐 여성이 그려져 있는. 동양은 없어. 그러네. 아, 신사임당, 우리나라에 신사임당 있다. 신사임당. 1504년. 이야. 야, 이렇게나 많아, 여자들. 여성분들이 집회에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많다. 이야. 전기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코드도 많고. 지금 저희 뒤에 차 있는 거 보이시죠? 요 가운데 차는 한 저희 오기 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차가 들어와 있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이게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죠. 코드 써가지고 선을 긴 거 가져가다가 물 여기 돈 넣으면 10센트, 20센트, 50센트, 1유로 넣으면 이 물 쓸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이 밑에는 오수 버리는 거고 이렇게 다 무료로 다 잘 됐어요. 이거는 싱크대 물 버리는 거고 이쪽으로 걸어가면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5.5유로, 그러니까 6유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넓은 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정말 위에 저게 바로 다시 샤워하고 나와서 머리 말리는 드라이기예요. 내 생각에 저 높이별로 돼 있는 게 온 그러니까 다 맞춰서 애기 거 어른 거. 오. 저희 옷차림을 보면 아시겠지요? 오늘은 11월 23일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도심을 뛰고 있는 이곳은 일주일 살기에 앙골스타트 차들이 많이 있네요. 1.3km를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동네에 이렇게 바크하우스 빵집도 잘 돼 있고 원웨어하우스가 이렇게 커. 이거 진짜 나무야. 엄청 커 여기. 유로 포인트 참. 어머 가랑코에 너무 귀여워. 여기는 겨울인데 이 안은 와 어머 너무 예쁘다. 어 난이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화원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난을 판매를 하고 난 관리를 했었어요. 여기 독일 오니까. 제가 봤던, 제가 심고 관리했던 난이나 이런 화초들이 많으니까 되게 반갑네요. 근데 너무 이 향, 익숙한 향. 맨날 가게 가면 문 열면 항상 이 향이 났었거든요. 오랜만에 맡으니까 너무 좋다. 오, 온시디움인데 이거. 동백이 있네 여기도. 어머, 이거 저희 나라에 잘 없거든요 요즘에. 홀동백, 겹동백만 많지 저런 거는. 진짜 너무 컴팩트하게 잘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주방이 너무 좋죠? 화까지 삶았으니까. 언니는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누워 계세요. 좋죠? 동생 요리 다 해주고. 역시 일주일째 있으면 다양한 걸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사온 토마토 소스에 아니야. 아? 훨씬 나아가지고. 와, 너무 좋다.
저희 네. 맛있다? 괜찮아? 싱거워? 응? 좀 싱거워? 끊임없이 들어가더라고. 먹어볼까요? 올리브를 넣어서 뭐 같이 먹는다. 올리브 안 넣지? 응, 안 넣었어. 작년에 저희가 오스트리아에 크리스마스 마켓 열린 거를 막 봤던 게 정말 엊그제 똑같이 지금 여기 독일에서도 크리스마스 마켓처럼 빵에 소시지, 우리는 그냥 에디카 가서 빵에 소시지 먹자. 여기서 먹으면 5유로잖아. 그치. 에디카는 빵 소시지 2분. 아, 이쁘다. 언니, 이거 진짜 크리스마스 가게 같아. 어, 그러네. 어, 예쁘네. 나나나나나나나나 Glory to the moon. 다 모였구나. 오늘은 프라이데이 나이. 예. 오, 설렘새 나.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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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아, 겨울인데 배터리 방전됐고 생각해가지고. 아, 계시나? 할로. 배터리 왜 끼란 소리를, 아, 이제 스타트를 해보라는 소리를 왜 안 했어 어제. 양쪽에 이분, 이쪽 차분하고 요 앞에 있는 독일 어머니랑 점프선 지금 빌려주셨어. 우리 건 너무 짧다고. 이게 긴 거고, 이게 좀, 우리 건데 이건 짧아요. 아, 옆에 분들 다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배터리하고, 이거. 빨간 거? Yes. 그거요? 어, 맞아. 검은 거 이쪽이요? Yes, I'm on. 빨간 거. 아, 저게 마이너스. 나 왜 현금 기억이 안 나? 아, 플러스 마이너스. 보다. Little more battery in. More. 조금 더. 오, 되게 미러지. 오 마이 갓. 와, 땡큐. 와. 안녕, 인거 스타트. 우리의 일주일 집 안녕. 고마웠죠. 진짜 7박 8일간의 장기 여행을 하고, 장기 수속을 하고 인고시타트를 떠납니다. 물어봐가니까 열린다! 지금 미리 저기 와서 뛰어서 정상화 했었으면 되잖아. 정상했으면 30분 10분 안에만 나가면 되는데. 아, 보통 15분? 그래, 많잖아. 사고가 풀리자. 굉장히 어리네. 풀리자. 멧돼가 났어. 하나, 둘, 원래 이런 데는 셋, 넷. 우와, 어떻게 2차는 완전 막대기 갔어. 헉, 어떡해. 오, 여기 앞에 아버지. 2차, 2차, 2차. 오, 메라펜 차. 맞지? 좋았을 것 같은데? 오. 근데 내가 안전한 줄 알아도 저렇게 뒤에서 갖다 박아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엄청 늦게 가야 돼. 그러면 내 뒤 차들이 안 와. 멀리서 박고, 아, 쟤 늦게 가네 하면 피해 가거든? 야, 독일 뮌헨에서 만나는. 안녕하세요. 저희...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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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나가다가 독일 언니 저희 한국 차 번호를 알아보셨어요. 한국 번호 못 알아보셨는데. 아, 저는 못 봤어요 차를. 근데 와이프가 한국 번호판이라 그래가지고. 와,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아, 커피도 맛있게 마시고. 네.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바랄게요.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같아요. 저희는 비디오지로. 모짜르트?
모차르트가 태어난 모차르트 생가가 있답니다. 여기는 강을 지나야 구경하네요. 이런 걸 보면서 로이코바트, 스위스 로이코바트에서 우천을 했는데 좋니? 표시가 나온다! 써있네! 써있네, 오스트리아. 근데 그 다음 강이라고 했잖아. 강을 좀 오스트리아, 리퍼블릭 오스트리아. 아, 있구나. 하이도 있어. 와, 진짜 이야. 다 있네요.